네, 청책공약과 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기대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사실상 근거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저도 윤희숙 의원에게 후보에게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에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윤희숙 국회의원께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 권익위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형사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형사고발 조치된 이후에 현재 그 결과, 사법적인 판단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 본인이 무혐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무혐의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희숙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때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시민단체가 고발 조치를 한 부분이 나중에 사후에 무혐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수사 요청을 한 것은 윤희숙 후보의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로 수사 요청을 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 이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계속 다 됐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 문제를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정치 인생에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권익위 그 조사가 있어서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이 불거졌을 때 저는 큰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책임 정치라는 화두를 그 던지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놨고요. 저를 고발한 것은 권익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캠프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게도.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11월 달에 그 무혐의 그저 무혐의 결과가 아버님의, 났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묻는 아버님의 거고요. 농지법 위반은 200만 원 벌금형을 무셨고요. 그 벌금을 물고 아버님께서 약 9억의 차액 그것을 네. 매각하셔서 9억 아버님이 중에 현재 그 전액을 사회에 농지법 위반으로 환원하셨습니다. 벌금형을 물었고, 그리고 그걸로 벌금형을 냈고, 또그 차액을 이제 환수를 사회에 기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윤희숙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를 했으며 그리고 의원직 사퇴라는 것은 저는 임기라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임기를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은 법에 정해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한 것이고요. 그런데 윤희숙 후보께서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적발이 되자 아버님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 생각을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대표적인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국민이 선출해 준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도에 사퇴하면서 그 지역에 보궐선거를 다시 해서 또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이것은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초 국민들과 또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책임 정치로 표방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익위 시절에 저의 근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혀 사실과 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무 얘기나. 저는 서초 구민들께 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전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 행태를 위해서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저는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제가 질 책임을 과하게 졌고 아버님께서도 본인이 국민께서 한 약속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그 우리 전 후보께서는 낙하산 정무직이셨어요. 낙하산 정무직은 정권이 바뀌면 그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순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티고 다음 정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저는 그거 책임 정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 볼 때에도 그것은 목례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 근태 문제 하셨는데 이거 감사원 보고서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9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은 일일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데 본인께서는 수서역에서 보통 9시 10분 기차를 타셨어요. 그러면 11시 다 돼서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그 물론 뭐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제일 사실이 이거 지금 허위 끝나신 거예요?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 권익위원장은 장관급 기관장입니다. 장관급 기관장은 사실상 이 근무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4시간을 제 근무 시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그러한 허위 조작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현재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저는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의 그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금 윤희수 후보께서 제가 마치 95%가 지각을 했고 지금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은 제가 9일간만 제 시간에 출근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9일간만 정시에 출근을 했다면은 저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과도 전혀 다른 허위 사실을 버젓이 국민들에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더 예. 이런 토론장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지 묻고 싶습니다. 후보께서